지금 와서 안정화를 기대하고 뭔가 이제 보장된 수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12년 전에 당장 1997년에 1998년에 가서 연봉 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시장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지 지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예요 지금. 지금이 낭만의 시대지 리그 오브 레전드에 있어서는. 과거 2000년, 2001년 그 사이에 그 시기.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LOL이 좀 뭐 희망적인 거는 큰 대회를 빵 터뜨리면서도 라이엇이 놓치지 않는 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리그를 따로 만들고 어떤 특징이 있는 그룹끼리 묶여서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이게 나중에는 다 오르고 올라가서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걸로 딱 귀결되는 시즌 어떤 흐름 자체를 만드는 걸 보면은 진짜 라이엇이 이건 판을 진짜 잘 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예로 사실은 LOL은 많은 분들이 알게 또 모르게 자잘한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뭐 PC방 주최 대회라든지 대학리그라든지 이런 게 열리고 있고 이번에도 발표를 한 게 이제 원래 스타투 종목이었던 걸 LOL 종목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그 CSL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챌린지 리그를 갖다가 아주부가 후원을 해가지고 LOL 종목도 열리는 그런 리그에서? 네. 규모가 엄청나요 근데 상금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LOL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저도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저도 돌직구로 표현했으면은 약간 좀 설렘을 치고 있다. 누가? 우리가? 모두 다. 모두 다. 예, 네, 모두 다란 표현이 제일 선수들, 시청자들, 자 감독들, 뭐 구단 팀 관계자 뭐 모두 약간은 그러니까 되게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인 게 맞고 기대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근데 지금 바로 어떤 진짜 7년이 걸려서 세팅이 된 대한민국의 프로게임단이라는 체제 자체를 완벽하게 LOL로 이식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게임의 차이도 있고 또 그리고 e스포츠 자체의 시장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시청자라든지 팬층이라든지 이런 거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근데 그런 거를 감안을 안 하고 갑자기 큰 규모로 이렇게 딱 이거를 셋업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케이스가 스타테일이라고 보거든요. 실력 있는 선수는 있고 이 선수들을 가지고 팀을 만들고 성적을 거두면은 뭔가 더 좋은 후원을 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팀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프게도 그게 잘 안 된 거잖아요. 선수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대치는 한없이 높아져 있고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고 팀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다고 어떤 후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선수들한테 더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동세형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좀 조심스럽게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요. 너무 다들 신나서 뛰어가다가 진짜 돌고래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1이라는 게임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게임이기도 하고 게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정말 낮은 사양에서 잘 돌아가고 그리고 뭐 재미의 요소도 완벽하게 돼 있고 뭐 하수들이나 고수들이나 다 즐길 수 있는 뭔가 그런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10년이란 10년 이상의 시간을 인기를 끌 수 있었고 스타크래프트가 만들어낸 이 시스템 프로라는 시스템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이 시스템이 나는 다른 게임들의 e스포츠를 다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게임들의 e스포츠가 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스타크래프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앞으로도 스타크래프트만큼 잘 될 수 있는 게임은 나오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죠. 그만큼 잘 될 수 있는 지금 이제 대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리그 오브 레전드도 스타크래프트 1만큼 국민 게임이 되지는 못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게임이 될 수는 없다고. 지금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경우는 그나마 노인네들도 알아요. 아 스타 한마디로 광고를 결제하는 사람들은 스타 1은 알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그 노인네들은 모른다고. 한 3년 뒤면 알지 않을까요? 그래도 몰라요. 그때 한 국민 게임이 되지는 못해요. 그때는 스타크래프트 1은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리니지 있었잖아요. 리니지랑은 다른 거지. 그게 최고였어요. 최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젊은 층한테는 완전히 지금도 이미 대세야. 근데 40대, 50대들 굳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변으로 놓고 봤을 때 스타크래프트만큼 국민 게임이 되는 게임은 앞으로도 나올 수 없다. 왜냐면은 좋은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재밌는 게임들, 양질의 게임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알만한 게임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나는 이 나왔잖아요. 뭐 애니팡 10대부터 60대까지 어디가다 남녀노소 그놈의 팡 때문에 요새 대한민국 변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나 라스트 팡! 팡! 급해 죽겠는데? 어? 나 많이 해서 모르겠어. 아,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만들어놓은 그 이 시스템 프로들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큰 파이 많은 게임들이 e스포츠 시장을 노리는데 다 목표가 거기에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안 됩니다 사실. 그걸 목표로 가질 필요가 사실 없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도 사실 없어요. e스포츠라는 거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수단이에요.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고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으면 마케팅 수단으로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거죠 e스포츠는. 그리고 온게임넷이나 나이스게임TV 같은 방송사들이 게임사들하고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시청률이 나오면 이 두 가지만 뭐 달성을 하면 돼요. 게임사만 만족을 하면 사실은 시청률이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게 e스포츠거든.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블리자드가 신경 써서 된 게 아니에요. 방송사가 처음부터 시작한 거고 온게임넷 처음에 출발한 거고 유저들이 거기에 열광해 준 거고 MBC 게임이 나오면서 양대리그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프로팀들이 창단을 하고 e스포츠 협회라는 캐스파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쭉 이렇게 있었던 건데 여기에 다른 게임들을 그냥 갖다 꽂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그림이 절대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OL도 지금 CJ도 창단을 하고 이제 대기업들이 창단하는 소문이 나니까 스타테일 같은 팀들 이거는 나는 선수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팀 감독들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아무래도 선수들 나이 또래가 아니라 난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그야말로 지금 선수들이 대기업들 대기업 팀에 가는 대기업 팀이 지금 하나둘 창단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뭐가 뭘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어떤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가 안정적이야. 안정적일 수가 없는데 수익이 나야지 뭘 안정적이지. 그 외국 프로게이머들 기준으로 보면은 그 일단은 우리나라랑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게 거기는 일단은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자유로운 분위기 밖에는 성적이 나오고 인기가 나온다는 게 그 바탕에 깔려야 되지만 거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게이밍 기어라든지 어떤 그런 스폰서를 계속해서 자신들이 뭔가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니즈가 있어요. 그게 계약 조건에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 경기가 아니더라도 개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걸 노출시킴과 동시에 노출시킴으로써 얻는 부가적인 아프리카를 예를 들면은 별풍선 또 해외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출 시청자수 대비 광고해가지고 어떤 그런 수익 구조도 또 있고 그게 그걸로 어떤 기본적인 수입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게임에서 대회에서 성적을 내야 된다는 구조인데 국내 시장은 대회에서 성적을 너희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막아요. 왜? 너희가 노출이 되고 쓸데없는 이미지 소비가 생기고 에너지 낭비가 생긴다. 근데 대회에서 성적이 나오면은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하지만 대회에서 성적이 나는 대박은 사실은 극소수한테 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현 구조에서는 이게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선진국 후진국과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외국의 그런 모델이 국내에도 좀 자리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워스트리 선수들이 사실은 그랬어요. 워스트리가 국내에서 완전히 죽었잖아요. 해외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워스트리 선수들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해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줘요. 개인 방송을 해서 기본적인 수익을 하면서 대회들을 참여하고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속적인 뭐 연봉 계약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해외 대회를 참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나 매니지먼트를 해주면서 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자신 팀 자체를 브랜딩을 시킬 수 있는 거를 도와주고 왔어. 이런 구조로 갔는데 LOL도 저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모든 거를 대회 성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올가매는 거는 대회가 많아지기 전에는 저는 좀 위험하고 섣부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면 라이엇이라는 회사가 정말 영리하게 잘 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 2 넘어가면서 캐스파, 곰티비, 온게임넷, 뭐 이런 블리자드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한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는 동안에 누가 손해를 받느냐? 유저들이 가장 큰 손해를 봤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손해를 받냐? 블리자드가 가장 큰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 가장 큰 손해를 받. 결과적으로는 스타2가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거리와 놀거리를 한 곳에다 몰아주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차단이 되고, 물론 지금 스타2가 한국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뭐 WCS 유럽에서 하는 거 봤을 때 관객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 저희가 전제를 까는 거는 플레이 유저 수, 그리고 한국에서의 아직까지. 근데 해외에서도 스타2는 뭐가 고민이냐? e스포츠는 너무 잘 된다. 근데 동접이 안 나. 일반 유저들이 많이 하지. 구경만 하는 거지. 관전만 하는 거. 나 스타2 예전에 해봤는데 지금은 하면은 너무 어려워. 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그 게임을 하진 않아. 이렇게 되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죠. 이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시청률은 잘 나오는데 우리 게임에 잘 안 되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이거 진짜 희한한 일에 봉착하게 되는 거야. 이스포츠가 잘 되면 그걸 통해서 이 게임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거 보고 게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게임을 하진 않아. 이런 어떤 이상한 구조에 지금 빠져든 게 스타2고, 한국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 뭐 GSL이나 이런 거 챙겨보시는 분들이 중에 스타2를 안 하고 그냥 챙겨보는 것만 좋아하는, 또 거기다가 뭐 이정훈이나 장민철이나 이런 스타급 선수들, 이 선수들의 플레이는 챙겨보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내가 스타2는 사놓고 로그인 안 한 지 오래된. 저도 그래요. 사놓고 로그인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자, 안 여기 안 샀어? 네. 난 와우를 통해 무료 이용권을 이용했지. 저는 저랑 안 맞는 걸 알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 2로 넘어갔을 때 이런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사실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걸 모두가 배웠고, 모두가 상처를 입었고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상처를 받았고 많은 걸 모두가 배웠죠.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라이엇은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비켜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이엇은, 라이엇 코리아 오준호 대표님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플레이어 위주의 유저가 있어요. 플레이어 위주의 정책을 펴는 회사다. 지금도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큰 가장 궁극의 목표를 라이엇이라는 본사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온게임넷이나 캐스파나 뭐 곰티비나 이런 큰 집단들이 어떤 시청자들이나 선수들의 파워를 가지고 그 룰을 깰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라이엇이 만약에 챔피언스가, 롤 챔스가, 온게임 롤 챔스가 상금을 5억짜리 상금으로 받았다. 근데 저쪽에는 한 총상 5천만원짜리 대회가 있어. 근데 여기는 엄청난 서킷 포인트가 5천만원짜리에 있어. 그러면 프로들은 여기에 참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 구조가 돼 있대. 라이엇이 서킷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라이엇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1 때 니꺼네 내꺼네 막 싸웠을 때 프로리그를 막 하는데 온게임넷 거기다가 처음에 캐스파가 중계권 뭐 이런 거 할 때서부터 그러면서 니꺼네 내꺼네 하고 있으니까 블리자드가 짜증나서 그거 내꺼인데 왜 니네들끼리 싸워 이러면서 이제 막 셋이 막 진짜 진흙탕이 막 됐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스타2 넘어가면서 곰TV가 왔다갔다 하고 뭐 이러면서 곰TV로 정리가 되면서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는 90점이 없었던 거지. 누가 힘싸움만 된 거야. 내가 힘이 더 세네, 네가 힘이 더 세네. 나는 선수들을 쥐고 있는데, 우리는 방송을 쥐고 있는데, 우리는 게임을 쥐고 있는데 누가 이기나 붙어볼까? 결국 시청자들, 유저들만 다 손해보고 짜증나는 일만 계속 반복이 됐었던 거지. 근데 이제 라이엇이 지금 하는 거는 월드 챔피언즈랑 엄청난 상금의 메인 대회를 하나 딱 잡아놓고 서킷 포인트로 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저들에게 반하는 짓을 하는 놈들이 나타난 대로 니네들 서킷 포인트 안 줘. 대회 열어. 알았어. 서킷 포인트도 안 줘. 이러면 사실 대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좋은 선수들이 참가 안 한다고. 그럼 대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본사의 어떤 라이엇이 가고 있는 큰 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뭐 ESL이니 나이스 게임 투 마찬가지고 뭐 IPL이니 해외에 있는 모든 대회들이
그 본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킷 포인트 때문에. 그러니까 개개인의 작은 것들에 누군가의 막 힘이 세져서 이걸 가지고 힘싸움을 하고 이런 싸움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라이엇이 하고 있는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는 e스포츠의 정말 포스트 스타크래프트로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구조 자체를 너무 잘 만들어라. 그리고 e스포츠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을지 몰라. 500만 달러라는 큰 돈. 이번 시즌2가 월드 챔피언십 정말 흥하면 다음 시즌 상금 더 키울 것 같단 말이야. 이 양반들 그 백사장님이 하는 걸 봐서는 이거는 그냥 내 상상인데 이런 거 있어요. 월드 챔피언십 결승 딱 끝나고요. 저희는 시즌3에 뵙겠습니다. 암전이 되고 뒤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뭐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잖아. 내 시즌3 총상금 예를 들어서 100억 천만! 천만 달러. 그리고 끝. 우와! 우와! 아니, 우리한테 떨어지는 고물이 있어야지. 그래줘 하는데. 아니지. 그게 니들이면 그게 니들이 결제한 스킨과 니들이 사는 여금 모든 거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일조하고 있어. 챔스 다 일조하고 있어. 맞아. 나도 너무 있어.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어. 다 내 일조하고 있어. 상상인데 진짜 라이어 스케일로는 진짜 뭔가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판이 커지면 우리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지. 판이 커진다는 건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LOL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갖게 되고 그럼 나이스 게임 TV가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컨텐츠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또 서킷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회를 우리가 공식 파트너로 라이엇의 공식 파트너로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사실 신뢰도나 회사에 대한 인지도나 공신력 이런 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대회 참가하는 팀들도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거나이즈가 힘이 좀 있어야 돼. 선수들한테 휘둘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오거나이즈가 다른 누구보다 유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LOL의 제일 큰 무기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팀들이 뭐 이런저런 불만으로 막 해가지고 뭐 보이콧한다 뭐한다 이런 생 말을 꺼낼 수 없어야 되는 거야. 오그네이즈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사실은 서킷 포인트 하나에서 오는 거야. 상금 뭐 지금은 월드 챔피언십에서 너무 큰 상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싸죠. 서킷 포인트가 서킷 포인트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시즌3에 더 큰 상금이 걸린다 그러면 서킷 포인트 시점에 목숨 걸 수밖에 프로들은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 개인적으로는 뭐 논의 번의 이야기긴 한데 스타츄를 아까 동성이 말한 기준은 저는 그게 이제 한 3개월 전의 기준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사실은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온게임 대시 그러니까 곰TV도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여기까지 사실은 끌고 왔잖아요. 진짜 대단한 게. 그것도 진짜 정말 대단해. 대단한 거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중간에도 약간 잡음이 있긴 있었지만은 온게임 내까지 이제는 가세를 해가지고 네, 말하자면은 전 세계에서 그쪽으로 제일 특화된 사람들과 스타2에 제일 특화됐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스타2 붐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괜찮다고 뭐 프로리그를 빼고 놓고 보면은 분위기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영호 형이도 영호가 잘해주고 있잖아. 스타2를 엄청 잘해주고 있잖아. 아, 그럼 스토리부터 해서 네.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거기 도타 게임 하나 있잖아. 지금 개발 중인 거. 블리자드 올스타. 블리자드 올스타. 네. 그거 제 생각에는 그 옵션으로 안 나와요. 발표했잖아요. 따로 한다고. 아 그래? 나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나 소름 돋을 뻔했는데. 아 그거 이미 나왔어? 네. 이렇게? 스타트 내부로 안 하고 따로 나온다고 발표했어요. 그래? 이미 따로 나온다고? 아, 아. 무료로 다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네. 진짜요? 대단한 놈들이네. 스타트가 없어도 그러니까 스타트의 그 맵 에디터로 만드는 건 맞는데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근데 블리자드는 또 블리자드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 지금 판다리안과 분위기 안 좋아. 와우. 와우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떡 줬는데 우리한테. 맛있던데. 와우가 유저들의 지금 반응이 엄청 기대했다가 갔다가 좀 실망하는 유저들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커뮤니티 반응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래서 지금 블리자드가 블리자드 올스타라는 이 도타 AOS류 게임을 만들고 있잖아. 이거 맵 에디터 싹 가라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블리자드는 뭘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블리자드 올스타라는 게임을 맵 에디터로 지금 스타2의 맵 에디터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보가 다 나왔단 말인데 스타2 없이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겠다 이런 정보까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한 올해 말쯤에 나올 거다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건 당분간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고 거의 스타크래프트 고스트 수준의 뭔가 되게 개혁이 있는 게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위기감에 휩싸인 블리자드에서는 반격의 카드로 블리자드 올스타를 꺼내야만 하는데 맵 에디터보다 더 높은 완성도로 가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게 블리자드 근데 스타크래프트 맵 에디터도 진짜 너무 훌륭해서 근데 블리자드 올스타 자체가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블리자드 올스타에 진짜 환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스타1, 디아블로, 스타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이 어떤 블리자드 게임들의 스토리와 정말 블리자드 게임과 청춘을 다 보낸 사람들이 내가 그 어떤 캐릭터들을 가지고 여기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게 1차적으로 들어가야지 단순 게임성으로 승부하기는 블리자드 올스타는 사실은 되게 후발주자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타겟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보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스타2 디아3 이게 유저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열광시키지를 못했다. 사실은 그게 뭐. 연으로 연속으로 히트를 스타2 빵 터지고 디아3 빵 터졌으면은 블리자드 올스타는 난 진짜 대박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가 생각보다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개 게임은 진짜 재미있게도 공동점이 있는 게 게임이 망한 게 아니야. 처음에 생각해보면 반응이 장난이 아니야. 판매량은 흥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단순히 블리자드 이름값으로 판매한 건데 기대보다는 게임성 되게 저조했죠. 아니야, 처음에는 엄청 재밌게 했다고 다들. 어디서 스타크래프트 2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말했던 거가 문제가 됐던 거야 그거는. 아무튼 스타2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난 재미없었고 그냥 전 안 했고요. 그래서 나도 동서랑 생각이 조금 다른 거는 스타2는 재미없었어. 확장팩이 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만 재미없었어. 그리고 디아3는 재미없었어요. 컨텐츠 부족 완벽히 이건. 근데 디아3가 그거 전에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언제 실패했어 그게.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어 디아3가. 그래. 패치 한 방. 패치로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스타2도 그전에는 재미없다 재미있다 논란을 많이 했는데 사람을 엄청 많이 했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총선 재미없었어. 나도 재미가 없었어. 패치로 보고 없었어요. 디아3가 왜 이게 2012년도에 나와야 되는 게임인가라는 생각밖에 없으면서 그니까 디아블로3인데 내가 나이스게임TV 대표인데 디아블로3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책임감으로 사실 했고 하면서 내가 왜 이 게임을 해야 되는지의 뭐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놀라움도 없었고 디아2랑 똑같고 그래픽이 화려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이템을 모아서 남들하고 같이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컨텐츠도 없고 템 주는 재미 이외에는 다른 거는 없더라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 특성이 있는데 게임이 정말 혁신적이어야지만 재밌는 건 아니야. 예를 맞아. 들면 그건 맞아요.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똑같아.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 그런데 인기는 그게 훨씬 많다고 그런 게임들이. 그리고 그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카발 온라인이라는 게임도 굉장히 인기 있었고 하지만 모른다고. 온라인 게임하고는 비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디아블로도 온라인 게임의 속성.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놓고 보면은 혁신적인 게 필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재미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무너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그거는 패치였고 근데 저는 패치였다는 거지. 네, 근데 저는 근데 그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기대치만큼의 사람들이 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치만큼의 사람이 40% 이상 했으니까 PC방 점유율이. 그 초반에 진짜 잘 나갈 때였고. 그 계속 잘 나갔었거든요. 그때. 아니야, 그 패치 전부터는 거. 이미 벌써 내려갔었고 패치에 완전히 그냥 땅. 그러니까 패치가 이제 사용 선고를 내리는 거죠. 전 심지어 얼마 재미없었는데 환불을 했어요 저는. Me too. 40레벨을 못 찍었다는 거죠. 네. 안 찍은 거죠? 못 찍은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 나도. 안 찍고 그냥 환불했어. 환불. 땡큐. 나도. 환불 정체? 대박. 그거 환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블리자드 신뢰할 뻔했어. 블리자드의 신의 한 수였네. 환불 정책이. 아, 저도 환불했어요. 환불에도 사실은 좀 이야기가 많았었죠. 네. 왜? 40레벨 정책이. 예. 40레벨 그 기준이. 그 정책이나 하루면 다 하는 건데 말이 되냐. 네.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외국에는 전체 다 환불이었다가 국내에만 40
레벨 그게 아마 생겨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됐었고, 개인적으로는 게임이 재밌냐 재미없냐 이거는 되게 책임감 없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결과가 말해준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재미가 없어도 다들 만약에 이 게임은 재밌는 게임이 되는 거고 사용자층 사용자 수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게 맞다고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스타2랑 디아스랑 비슷해. 왜냐면 스타2는 내가 게임성 높이 평가하는 게 그리고 그거는 3분의 1작이야. 그러니까 나는 3분의 1작이야. 나는 스타2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 기본적으로 그 레더 시스템 워3 때부터 부딪혔었던 이 레더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아 너무 싫어. 연승하면 연패를 하는. 나 스타2는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는데 언제 스타2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었냐면 운영 정책에서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영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디아블로도. 근데 거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스타1의 기형적인 성공이 좀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스타1이 블리자드 생각보다 더 대박이 터지면서 결국 뭐가 됐냐면은 블리자드한테 돌아오는 거는 게임 브랜드 가치랑 블리자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 외에는 어떤 거기서는 부가가치를 다 다른 사람들이 나눠먹는 걸 가져오니까 블리자드가 그걸 다 블리자드가 컨트롤할 수 있게 게임 안에 넣고 그걸 올가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너무 많이 했다고 봐요. 저는 배틀넷 2.0 자체도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디아3도 사실은 굉장히 유저들이 불만이 많던 게 내가 내 돈 주고 패키지를 샀는데 서버 포축 때문에 접속을 못하면은 싱글로 뭐조차도 해볼 수가 없어. 싱글이 안 돼. 패키지 게임인데. 근데 블리자드가 그런 선택을 한 거는 결국에는 블리자드 게임의 기존에 대한 것들을 공짜로 쓰고 해킹을 해서 만들고 변형을 하고 이런 게 나은 결과물이다. 물론 그 중도안을 블리자드가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블리자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선택은 하지 못했지만은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와우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 어려운. 근데 이게 거죠, 하루 그게. 이틀이면은 그게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된다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 근데 이거 답이 없어.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일주일, 2주일. 그러니까 아예 오히려 시간 많은 백수들은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고 퇴근해서 이제 접속해서 게임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패키지 받아보고 한 번 접속도 못한 사람 패키지만 만지고. 패키지 만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타가 흥하려면은 블리자드가 살아나려면은 군단의 심장이 마지막 확장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스타3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스타2 이거... 확팩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나는 이제 빅토리와 비슷한 맞아.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확장팩이 나와야지 스타2는 그렇지.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텀이 1년 8개월이야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3년 6개월이야 두 개. 자유의 날개가 불만이지만 확장팩을 기다리는 마음이 나도 있어. 왜냐면 스타크래프트도 오리지널 가지고는 그 재미가 전혀 없거든. 너무 말도 안 돼. 오리지널은 말도 안 되는 밸런스. 브루드와가 와서 말이 그쵸. 되는 밸런스가 되고 워3도 마찬가지고 레인 오브 카오스는 말도 안 되는 밸런스. 그 매딕 없는 해병이었죠. 마린 있는. 근데 프로듀스론이 와서도 말이 그렇게 딱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밸런스. 언징징. 언징징 나는. 언징징. 아무튼 근데 워3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결국 밸런스니? 실패했죠 밸런스는. 언데드만 딱 없어지면 되는데. 완벽한 밸런스죠 그러면. 오크만 없어져도 됐지. 그 중립 영웅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거는 그냥 언데드가 이상했어. 밸런스 패치 너무 못했어. 네 개를 조정하는 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세종적도 어려운데. 네 개를 하니까. 예전에 우리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RTS 게임은 두 종족인데도 밸런스 조정을 못했어. 맞아. 휴먼 대 악마였는데. 이것도 밸런스 조식을 어때? 그만큼 밸런스 조식 어려운 건데. 그래서 군단의 심장이 나오고 저는 6개월이나 1년 내에 공허의 유산을 아예 빵 터트리는 게 아니면은 사실은 힘들고 빨리 어떻게든 이걸 갈아엎고 스타3로 넘어가는 게 나는 낫지 않나. 워크폰은 안 되나? 어? 워크폰은 안 돼? 워크폰? 아 나는 아니야? 이제는 걱정돼 블리자드에 나오는 게임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걱정해야 정도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이 사람아. 다음 주나 이제 걱정하지 마. 뉴메타 연구소 없어요. 아 그거 있잖아요. 국산 게임들이 그 좀 안 좋은 테크 중에 하나가 처음에 좀 흥했어요. 뭔가 잘못된 걸로 인해서 유저가 빠져나기 시작해. 그러면은 국산 게임이 어떤 케이스들이 제일 배드 케이스냐면은 남은 유저와 캐시템 정책을 바꿔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요.
유저 이만큼이랑 캐스팅 이만큼이랑 바꾸고 바꾸고 바꿔서 유저 쩍 빠지고 나중에는 미련 없이 문 닫고, 이게 사실은 되게 슬픈 시나리오인데 블리자드는 그건 아니지만 나는 블리자드가 쌓아놨던 이름값이랑 기존의 어떤 판매량이랑 타이틀 판매량이랑 나는 여태까지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2랑 디아블로3를 이어지면서.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건 배상 임수예요 진짜. 이번엔 안 돼. 그러니까 냉정하게 진짜 이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사실은 다 블리자드 빠들이었단 말이야. 그쵸. 블리자드 빠들 다 했어요. 안 나왔어 있어. 나이스 게임 TV라는 회사가 왜 만드냐면 불빠들이 만들었어. 불빠들이 만든 거야. 워3 종자들이 만든 거야. 블리자드는 이제는 블리자드 게임이 예전에는 무조건 산다였어. 기다렸다가 사고 지금도 한정판 사려고 줄 서고. 군단의 심장 한정판 나올 때 과연 줄을 얼마나 쓸 것이냐. 나는 거기서 회의적임. 지금 나는 군단의 심장 나오면 바로 사지 않을 거야. 반은 봐서. 군단의 심장 줄 서 있으면 알바설 나올 거야,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지금 블리자드 빠들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반은 봐서 사야 돼.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야. 완전히 더 기대는 있어. 약간, 근데 약간 친친 잘 만들면 사보지 뭐. 근데 내가 먼저 기다렸다가 딱 바로 일바로 사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어지는 거야. 저 솔직히 돌아섰어요. 이미? 네. 디아3에서 이미 돌아갔어. 아 다행이다. 난 디아3 안 했어. 라이언 만세! 한번 받았으니까 난. 그래? 근데 정말 지금 상황이 냉정하게 블리자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블리자드에서 신작이 나오면 아무런 뒤도 돌아볼 뭐 앞뒤 잴 것 없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필구! 그냥 사면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았어. 와우까지. 그런 거야. 그런 게임이었고 그런 회사였다. 그런 이미지였는데 스타2 디아3로 이어지면서 자유의 날개가 디아블로3로 이어지면서 다음번에 나오는 걸 좀 사람들 커뮤니티 반응 봐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는 블리자드 빠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마치 영화 보듯이. 영화 보기 입소문 전에 좀, 입소문 좀 보고 이렇게 재밌나? 요새 광해가 그렇게 재밌다며 이런 느낌으로 아프리카에서 DJ도 하는 거 좀 보고 재밌나?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샀었던 사람들이 앞뒤 재지도 하고 무조건 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바뀐 슬슬 바뀌어가고 있고 나도 사실은 한번 좀 보고 바로 봐서 이렇게 돼가니까 사실 소비자들은 워낙에 다 냉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의 날개가 유저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줬대요. 맞아.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왔냐면 그리고 라이언 얘기 안 하냐. 라이언 만세. 아, 라이언은 진짜 GM 정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답변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요 진짜. 심지어 어느 뭐 수사 돌렸는데 넥슨이랑 비교한 거? 아니 블레이드 앤 소울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질문을 NC에서 NC랑 하고 라이엇에서 똑같이 했어. 블레이드 앤 소울을 관련된 답변을. 근데 NC는 통상적인 답변을 해줬는데 컨트롤 시 컨트롤 보고. 근데 라이엇은 오히려 NC보다 더 자세히 정말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 어떤 유저가 좀 제정신은 아니지 룰루를 보면은 성적인 욕구가 생긴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라이엇의 문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GM이 처음엔 또 되게 친절하게 되게 위험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안 그래도 좀 굉장히 그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반박글을 단 거야. 룰루의 배경 스토리를 보니까는 룰루가 나이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룰루가 뭐 150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요들족이라 가지고 막 그러면서 반박을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GM이 거기다가 룰루의 나이로 그 고객님의 나이를 환산해 봤을 때 룰루 입장에서 고객님을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가 되기 때문에 룰루와 고객님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그 인여력도 넘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센스가 있어. 너무 센스가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필이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윗선에서 그런 정책을 강요를 하고 계속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 친구가 그 현대캐피탈 쪽 일하는데 현대캐피탈 쪽에 되게 유명한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고객 클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고객이 뭘 했다가 이거를 환불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원 하나가 현금으로 환불을 안 해준 게 아니라 포인트로 환불을 해줬어요. 고객님 어차피 가치가 이건 똑같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거지. 고객이 하나서 따졌다가 이게 사장님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야.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 달 월급을 포인트로 주세요. 진짜로! 되게 싫어요. 좋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런 어떤 일관된 고객을 진짜 무서워할 줄 아는 정책과 그걸 어떤 감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라이엇은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진짜
GM분들 잘하세요. 월급 RP로 들어옵니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근데 RP로는 RP가 이게 뭐 거래. 그치,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충전하기 귀찮은데? 막 이러면서. 아싸! 충전하기 귀찮은데, 아싸! 막 이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잘못 봤네. 지금 무인도에 갇힌 느낌인데요? 아 오늘 진짜 모델맵 모델맵을 1분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나이스 게임즈 월급 인플레이션 캐시는 말도 안 돼 소리. 나와봐. 쉬었다 할까? 그러면 일단 자르고. 응.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 2부로. 2부에 편하게 놀아보죠. 1부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롤러와 함께하고 계세요.